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 제목은요, 국민에게 고함이라는데, 일단 글 떠두에 연세대학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국민에게 고하고 있으니 필독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글이 김영석 교수님의 글이라는 건데, 김영석 교수님의 글은 유평에서 소개해이죠. 유명한 사람의 글이니까. 그러나 제가 왜 떠평에 소개하냐면, 혹시 김영석 교수님이 안 쓰셨을, 다시 말해서 김영석 교수님의 이름만 도용해서 이 글이 좀 널리 보급되기를 원하시는 어느 애국자의 심경으로 김영석 교수님이 썼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제 느낌인데, 그게 한 60%, 3, 40%는 그래도 김영석 교수님이 직접 쓰실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 좋아서요. 김영석 교수님의 우국충정을 좀 빌려다가 애국자가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제 판단이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떠평에 소개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로 숨을 쉬지만 국민들 격이 다르네요. 1. 문재인이 깽판을 쳐도 괜찮다고 보는가? 2. 종북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보는가? 3. 나는 방관해도 누군가 막아준다고 보는가? 지금 궐기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흔히 말하는 민초는 무지랭이로 글자도 잘 모르고 푼돈에 약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국민들을 말한다. 다음 등급이 백성이다. 글자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만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고 표현하지는 못하는 계층이다. 시키면 묵묵히 따른다. 그 다음은 시민이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한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는 계층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망해가고 있다. 경제가 폭망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안보가 붕괴되고 외교가 실종되고 기업들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노조가 폭력배가 되었고 주석 김정은에게 나라를 통치당하는 형상으로 주석에게 아부하고 주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 파탄 지경이며 이런데도 국정 지지도가 47%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급에 속하는가? 민초인가? 백성인가? 시민인가? 740만 인구 중 200만이 저항하는 도시국가 홍콩은 분명히 시민들이다. 홍콩 시민들은 결국 범인 인도법 논의를 연기하게 만들었고 홍콩 통치 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왕권의 탄압에 저항하고 행동한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정부가 생활비를 월 300만 원 주겠다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여 78%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도 시민들의 모습이다. 나라가 망해간다. 안보가 무너져도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일자리가 소멸되고 침묵하다 못해 그렇게 만든 자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분명 시민은 아니고 어리석은 민초와 백성들이다. 우리는 시민이 되도록 격을 높게 만드는 것은 외부 포장지가 아니다. 배웠다고 안다고 우기면서 하는 짓이 민초의 짓이라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입고 먹고 쓰는 것은 세계적 수준이나 아무 생각이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면 역시 개돼지들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조국이 소멸되어 가도 침묵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서글픈 조국의 현실이 비통스럽다. 3년 구미 불이 황모라 했다. 즉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족제비털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도 변하지 않으니 홍콩의 저항을 보며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한심스럽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이여 더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라. 나라가 망한 다음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 글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애국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시고 마음껏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형석 명예교수 드림.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요 마지막 대목에서 중간중간에 표현이 약간 그 거친 거, 왜냐하면 김형석 교수님은 굉장히 뭐랄까 얌전하시다고 그럴까요? 점잖으시다고 그럴까요? 거친 표현보다는 아주 온화한 표현을 쓰면서 그 안에 촌촌살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애국자가 쓰신 거는요, 저하고 비슷한 말하자면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약간 거친 표현 쓰 저도 그렇잖아요. 거친 표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의 성 캐릭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김영석 명예교수 드림 요 전에 마음껏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말을 본인이 썼으면은 낯간지러워서라도 이거 전해달라고 이런 토를 안 다루셨을 거예요. 그거 쓰신 분은 제 생각에는 아주 진짜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봐야 안 읽어주니까 김영석 명예교수님 이름을 좀 선의에 도입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훌륭하십니다. 이 글 아주 잘 쓰셨어요. 전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방송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 한 분이라도 이 글을 더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훌륭한 글이요.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안 쓰셨어도 이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 이 글에서도 나오지만 시민이 되자는 거거든요. 프랑스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홍콩 시민들이 보여준 그 저항, 그게 시민들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매월 3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 투표에서 이걸 보이콧했잖아요. 압도적인 표차로 78%나. 우리 같으면 이거 통과될까요? 우리 통과될기 쉬울걸? 300만 원인데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건데. 아유, 그렇잖아요. 두 식구면 600만 원인데. 와, 이거 300만 원씩 준다는 거 이거 엄청 큰 돈인데 이걸 부결시킨 건 국가 재정 바닥 난다는 거죠. 스위스 국민들은 분명히 시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시민 정신이 부족하다는 걸 질타하는 글이죠. 물론 시민들도 많습니다. 지금 1인 시위 매주 나와서 하시는 분, 매주는 안 나오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1인 시위 하시고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 시민이죠. 그다음에 방송이나 이런 데 열심히 댓글 달면서 그다음에 퍼나르게 해주시는 분들, 이분들도 시민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법원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국민의힘 니네들 왜 부정선거 말 안 하느냐? 어? 너들이 그래도 야당이냐? 이렇게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 이것도 시민이죠. 시민 정신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에 전화해서 니네 도대체 부정선거 왜 취재 안 하는데 취재를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좀 밝혀라. 이러고 전화를 해서 언론사에 압박을 넣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시민이죠. 네. 그리고 감염법 위반에 뭐 잡아넣겠다고 윽박 지르는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벌금을 맞으면서도 교회 예배 강행하고 거기에 또 참석. 한 2m 이상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빽빽한데. 그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분명 시민이죠. 벌금 낼 거 각오하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분, 또 많은 분들이 시민들 많죠.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민이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민초인가 백성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그냥 이렇게 국가가 망해가고 부정선거에 뭐 부정경선에 막 이런 데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아무런 목소리 안 내고 아무런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항의도 안 하고 그냥 에이 뭐 잘 되겠지. 내가 뭐 주장 안 해도 부정선거 언제 밝혀지든지 아니면 안 밝혀져도 내가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방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초나 백성이다. 뭐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거는 그건 민초나 백성 개돼지나 다름없다는 거죠.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고 번지르르 하면 옷 좋은 거 입고 번지르르 하면 뭐하냐 이거죠. 정신이 썩었는데 방관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나라 망치는 놈들, 이 대깨문들, 그 다음에 지금 위정자들, 지금의 야당들, 지금의 언론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망치는 거지만 이거를 방관, 방조하는 사람들 에이 알아서 되겠지 뭐 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나라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민초 아니면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시민 정신이 있어야 시민이라는 얘기죠. 아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 생각나네요. 아 시민 정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불의를 보면은 저항하고 외치고 분노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안 하는 거는 방조자요. 방조. 그러면 한 10년, 20년 뒤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우리나라 이렇게 옛날엔 잘 살았대는데 왜 이렇게 망한 거예요? 왜 옛날엔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했대는데 왜 우리나라 이게 독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부끄러워할 겁니다. 내가 그때 방조했어. 내가 그때 일어나질 못해서 이재명을 못 막았어. 문재인을 못 막았어. 할아버지가 잘못이다. 통탄해봐야 때는 늦으리. 네, 지금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